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ポニです。今日は私のバッグの中身をご紹介します。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헤어 집게핀이네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유행이 평생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가나 항상 갖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밥 먹을 때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는요, 두 가지를 제가 세트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에어팟, 그리고 하나는 유선 이어폰이에요. 이게 제가 원래는 이것만 갖고 다녔는데 연결이 안 될 때도 있고 갑자기 배터리가 다 충전을 해갖고 왔는데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도 같이 갖고 다닙니다. 저 음악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짠! 오! 죄송해요. 고양이 털이, 제 고양이 네 마리가 있거든요. 핸드스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원석 좋아하시나요? 저는 완전 원석 좋아하는 컬렉션 하는 사람인데요. 좀 일이 잘 안 풀리면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석은 좀 개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면서도 좀 화를 쉽게 내지 않도록 좀 앵거를 낮춰주는 그런 힘이 있는 원석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핸드스톤을 갖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는, 아, 이것도 진짜 필수품 있죠? 카드 지갑이에요. 개인적인 정보가 있는, 뭐, 민증부터 아니면 집 들어갈 때 출입키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회사 들어가는 회사 카드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어느 가방이나 필수.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진짜 향수를 되게 좋아해요. 향이 그 장소의 분위기나 레벨을 좀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향기는 또 약간 첫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향수를 꼭 이렇게 따로 공병이라도 갖고 다니는 편입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요. 맡아보세요. 우! 이 조그만 가방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짠! 세니타이저예요. 핸드 세니타이저.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좀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제 얼굴에만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많이 만지거나 봐주는 일도 많아서 그래서 항상 갖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좀 재미없는 거. 저한테 있어서 제일 재미없는 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저의 메이크업 파우치입니다. 거의 전체 메이크업을 다 할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파우치를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 차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요즘에 파우치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것도 완전 필수품으로 제가 밖에 하나씩 꼭 챙겨 가지고 다니는 비타민인데요. 이거 되게 독특하죠? 이 위에 알약 비타민이 있고요. 밑에는 리퀴드 타입의 비타민이 따로 들어있어요. 밤을 샜을 때 주로 더 잘 챙겨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조금 병에 집착하는 사람 같아. 근데 제가 약간 평소에 두통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약간 신경 쓸 일이 많은 직업인 것 같아서 두통을 좀 달고 사는데 그럴 때마다 좀 주변 분들한테 두통약 있냐고 물어보기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두통약을 갖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조금 슬픈 거네요. 그리고요. 따다. 손톱 큐티클 오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약간 충격받은 이유로 갖고 다니는 제품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좀 지금처럼 이렇게 멋있게 찍어주시는 피디님들 앞에서 이렇게 손 인서트를 엄청 오래전에 찍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네일아트에 눈을 뜨기 전이라서 나중에 찍은 걸 봤는데 손에 각질이 생각보다 너무
HD로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여서 아, 진짜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어 진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네일 아트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손 각질도 좀 보습을 챙겨주기 시작했거든요. 어 여기서 팁. 만약에 이게 없다 하면 그냥 페이스 미스트를 손에다 뿌려주는 편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잘 잠재워지거든요. 필수 필수. 짠! 이게 뭘까요? 뭐 같으세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이거는 마우스 스프레이예요. 모양이 귀여워서 사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건 되게 많은 분들이 갖고 다니실 만한 아이템인데 인공 눈물입니다. 어, 다 했다. 어, 벌써 다 봤네요. 今日は私のバッグの中身を紹介しました。 네, 여러분, 오늘 보그 재팬과 함께 인도백 컨텐츠를 촬영을 했는데요. 예전부터 너무 찍고 싶었는데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재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타내! 바이바이!